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디멘션 레벨팩입니다. 포탈2하고 백투더퓨처하고 심슨 3개를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 팩이 여러가지가 있죠. 팀팩이 있고, 그 다음에 펌팩, 펌팩도 나와주세요. 펌팩 저번에 보여드린 이리스 들어있는 그 제품인데, 펌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캐릭터 하나, 이렇게 탈 것 하나 두 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팀팩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두 개에다가 탈 것 두 개가 들어가가지고 가격 두 명이 들어가는데 이제 가격은 두 배가 안 돼서 좀 저렴한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벨팩이 있는데요. 레벨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펌팩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캐릭터들이 저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좀 이제 빼놓고요. 자, 심슨 같은 경우에 지금 따로 빼놨는데, 심슨 같은 경우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저렇게 캐릭터가 이제 등장을 해서요. 자, 심슨 너의 능력을 보여줘. 아이고. 자, 심슨 콜라, 버즈 콜라 마시고, 트름 공격. 자,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이언트 심슨 나와라 심슨. 이런 거대한 심슨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 지금 이렇게 스테이지에 들어와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뭐가 문제냐. 자, 아이고. 자, 이렇게 게이트로 통하는지 스테이지로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심슨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심슨 등장! 심슨 소환이라고 해야 되나? 자, 심슨으로 바꿉시다. 자, 심슨으로 바꾸게 되면은요. 저 안에 보시면, 자, 우선 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모든 콘텐츠, 심슨 모든 콘텐츠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뭐, 다운로드, 뭐, 추가적인 게 다운로드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다운로드 큐에, 지금 뭐 포함시키겠느냐고 나옵니다. 그래! 오케이! 하고 누르게 되면 되는데, 뭐, 전혀 진행이 안 됩니다. 아,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저기, 엑스박스 설정에서 뭐 자동 다운로드 뭐 큐, 심지어는 지금 이거 시스템을 저기 영어하고 그걸로 바꿨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고요. 그 엑스박스가 뭐 북미 지역에서만 뭐 된다는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재 콘텐츠를 다운로드가 받을 수 없고요. 하여튼 이 레벨팩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뭐가 다르냐면은, 저기 보시면 안에 보시면 이상한 스테이지가 새로 나옵니다. 자, 심슨 스프링필드가 나오죠. 자, 스프링필드가 나오는데, 자, 여기 올라가셔서 B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레벨 셀렉트 해가지고요. 기존의 그 스테이지 그냥 들어가, 이제 옆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너 말고, 네. 기존 스테이지에 그냥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아까 오즈의 마법사요. 심슨 이제 스테이지에 들어가셔도 저기서 이제 게임을 하실 수 있는데, 일로 못 들어갑니다. 네, 일로 골라가지고, 자, 들어가 볼까요? 점프 들어가게 되면, 예, 아까처럼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다운로드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당연히 얘를 하면 그냥 튕겨내갑니다. 튕겨나가고, 예. 뭐 반응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제가 뭐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무슨 뭐 저기 IP 같은 거를 뭐 프락시 서버를 뭐 우회해가지고 뭐 외국으로 바꿔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지금 그게 애매하네요. 예. 뭐 지금 전혀 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자, 혹시나 그 뭐 알고 계신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그냥 레벨팩 여기 들어오시면 이런 게 같은 메뉴가 새로 생기는데, 자, 업그레이드 여기서는 지금 아예 들어가지가 않고요. 캐릭터라는 좀 재밌는 코너도 있습니다. 여기 디멘션에 나오는 다양한 캐릭터들 하나씩 다 보실 수 있고요. 자, 뷰 인포 누르시게 되면, 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 뭐 한다 뭐 그렇게 써 있고요. 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꽤 많죠? 짠짠짠짠짠. 이게 또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 그 다음에 이건 뭐 레드브링 뭐 언락하는 사이트고, 뭐 이건 뭐야 뭔지 모르겠다. 이건 뭐 설명서 같은 건데, 설명서도 지금 저 스테이지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레벨팩에 있는 거, 그 어딨어? 자동차랑 요거 만드는 설명서도 지금 따로 볼 수가 없거든요.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네요. 혹시나 뭐 나중에 뭐 방법을 찾게 되면 뭐 다시 또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어떻게 뭐 만드는 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나중에 레벨업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한번 마저 해보고 저 나중에 저 다운로드 받게 되거나 한국에서도 연락이 가능하게 되면 또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한국에서 구입을 하신다면 레벨팩은 조금 나중에 천천히 구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그 심슨을 갖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기본 스테이지로 들어가시는 거는 문제 없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